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식 전해주는 동네형 상식영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그 혹시 지난 화요일에 최영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소식, 외교적 보이콧 소식 전해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또 호주 같은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이 보이콧의 이유 뭐 다름 아닌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잖아요. 네. 항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데 맞아요. 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대체 거기는 어떤 곳이고 위구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가 네. 그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나온 지 지적된 지는 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이 말한 것처럼 사실 자세히 잘 몰라요. 네. 제가 앞서 공시를 직접 보고 나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한 것처럼 이 위구르인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직접 들으면 이 문제에 아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위구르인들은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죠? 맞습니다. 뭐 소수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소수민족인데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들은 한 1200에서 1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구르어를 사용하고요. 뭐 중국어도 당연히 좀 할 줄 알고요. 네.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튀르크 계통의 민족입니다. 과거에는 신장 쪽에서 이제 독립국가를 이룬 바도 있는데 1949년에 중국에 병합이 됐고요. 1955년부터 지금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이제 뭐 보면은 문화도 좀 동서양이 섞여 있고요. 네. 외모도 어느 정도 약간 뭐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아하. 있죠. 약간 그런 나라들과 좀 비슷한 그런 외모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위구르인의 뭐 문화, 외형, 종교까지 동서양이 복합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국의 자치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서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위구르인들의 독립 의지가 강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수의 독립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 2009년 같은 경우는 독립 시위를 벌이다가 뭐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한 바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구르인들은 보통 이슬람교를 믿는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 중에 극단주의 이슬람교를 설파하는 이른바 이제 테러리스트가 존재한다라고 네. 보면서 이들을 이런 테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많은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넣고 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문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자신을 중국 전직 경찰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이제 인터뷰를 영국 언론과 했습니다. 보니까요, 뭐 손과 발을 이른바 이제 고문 의자에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뭐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구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다 구타가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뭐 천장에 거꾸로 매달거나 물고문 그리고 또 성기에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성폭력도 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에 지구촌 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처참합니다. 네. 수용자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들어온 거예요? 일단 이 남성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중국은 이 수용자들을 테러범이라고 규정짓고 수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고문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역시 수용소에서 중국어 교사로 일했다고 말하는 한 여성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요. 교실 밖에서는 늘 성폭행 당하는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하고요. 네. 또 여러 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상황과 환경이 처해지면 사실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네. 뭐 당연히 남성들도 고통받는데 그중에 약자인 여성과 또 우리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강제노역 문제도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면화, 그러니까 면이라든가 뭐 토마토, 해산물 공장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강제노역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글로벌 브랜드, 뭐 유니땡땡, 뭐 나이
땡, 뭐 HN 땡,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등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거든요. 네네. 예, 이때 중국은 위구르인의 가난 퇴치를 위한 직업 교육 측면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글로벌 브랜드들의 모델을 하고 있던 중국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SNS를 통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면화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지를 안 하는 연예인들은 좀 이제 누리꾼들의 저격을 당하기도 그렇군요. 했었죠. 네, 예.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또 공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힘을 주는 일이거든요. 예. 수용소 밖에서도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일단 뭐 교육 측면에 있어서 위구르어 대신에 표준 중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이에 대해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한다. 뭐 낙태를 강요한다 이런 네. 주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이라든가 뭐 미국 여러 이제 나라나 단체들에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겠다, 좀 개방을 해달라, 자유를 네. 좀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중국이 뭐 요즘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정말 이런 행태의 일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일단 국민들이 먼저 붕괴해야 되고요. 정부에서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사실 떳떳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금은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만 실태를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전해드린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원인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자치구 위치하고 있고요. 자치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신장 위구르 자치구, 2번 네이멍구 자치구. 네.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이 뉴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이 위구르 자치구를 향한 그 격려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635님이 마틴 네. 루터킹의 명연설 한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위구르 땅에도 지금 많은 마틴 루터가 있겠죠. 예. 그곳에서 열심히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눈을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마 이 올림픽 앞두고 또 다른 나라들도 뭐 보이콧을 참여하거나 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영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